안녕하십니까.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금요일 오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고 기준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 내기가 참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2020년 올해까지는 견딜만 하지만 내년 6월 1일 기준 일자의 주택 보유자분들은 특히 조정 지역의 2주택 이상자 또 일반 3주택 이상자 분들은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두채 이상의 집을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처분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정 지역 2주택자분의 사례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 보유세를 임차자에게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증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내용은 많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실제 거래하실 때에는 본격적으로 신중히 하실 것을 먼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 지역 내의 2주택자입니다. 공동 소유가 아닌 1인 소유이고, 두 번째는 두 주택의 기준 시가는 각각 13억 원이고, 합계는 26억 원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을 때 질문은 첫 번째, 2021년 6월 1일 기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계산하시오. 이제 계산할 때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즉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세법에 따라서 계산하고, 2020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은 1,500만 원이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보유에 관련된 세금을 모두 임차인에게 증가한다고 했을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의 규모와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유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20년 8월 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즉,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세법에 따라서 계산하였다는 뜻입니다. 기준시가는 26억이라고 했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의 공정가액 비율은 60%입니다. 오늘 신문의 여당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재산세의 공정가액 비율을 55%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26억 곱하기 60% 하면은 15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3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57만 원이 되고 3억 원 초과 금액은 과세 표준의 3억 차감한 12억 6천에 대해서는 0.4%를 적용한다 이런 말이고 그렇게 계산한 재산세는 561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12만 2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과세표준이 15억 6천 원이니까 15억 6천만 원 곱하기 0.14% 하면 218만
4,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은 6억원이고 그러면 26억원에서 6억원을 차감한 20억에 대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 표준액은 19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억원은 종부세 세율 3.6%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표준 곱하기 19억원 곱하기 3.6%에서 종부세 누진공제 2160만원을 차감하면 종부세 산출세액은 4680만원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여야 하는데요. 재산세 중복분은 재산세 산출세 곱하기 총재산세 산출액분에 총재산세 산출액이라는 것은 위에서 계산한 57만원 플러스 3억원 초과금액 곱하기 0.4% 전체 재산세액분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 중복되어 있는 재산세액 26억에서 기준금액 6억원을 차감한 20억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한 금액에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 60% 0.6% 한 금액에 6억원 초과금액이니까 3억원 초과금액의 0.4% 즉 20억 곱하기 0.95 곱하기 0.6 곱하기 0.4% 한 것이 재산세 중복분이 되고 그 금액은 456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이기 때문에 공정가액 60%를 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중복분 차감 후 종부세는 4,680만원 마이너스 456만원 하면 4,224만원이 됩니다. 다시 세부담 상환 적용을 해야 하는데 세부담 상환 적용 후 종부세는 전년도 보유세액 1,500만원 곱하기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 또 일반 3주택 이상자는 30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곱하기 300% 마이너스 올해의 재산세 561만원을 차감한 것이 세부담 상환 적용 후 종부세 3,939만원이 됩니다. 다시 여기에 종부세의 20% 3,939만원 곱하기 20%는 787만 8천원이 되고 종부세의 합산 금액은 3,939만원 플러스 787만 8천원 하면 4,726만 8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납부세액은 재산세 561만원, 지방교육세 112만 2천원, 도시지역분 218만 4천원, 중복분 차감 후 종부세 4,224만원, 세부담 상환 적용 후 종부세 3,939만원,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787만 8천원 하면은 총 보유세 관련 납부액은 5,618만 4천원이 됩니다. 밑에 참고로 기존 세액 계산 방식에 따를 경우에 산출세액은 3,056만 4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기존 세율 체계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2020년 8월 세법 개정안 반영에 따른 세액 계산 방식에 따른 총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이전에 따른 보유세, 재반세액은 연간 3,056만 4천원이고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경우는 5,618만 4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조정지역으로서 서울 아파트의 경우 두 채를 보유하더라도 한 채는 거주주택으로 1주택만 임대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1주택을 더 소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전부를 임차자가 부담을 하여야만이 임대인이 1주택을 더 소유하는 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임차자가 부담을 할 경우에 그 금액은 총 보유세액과 1주택을 소유할 경우의 총 보유세액에서 1주택만 소유할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시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모두 임차자의 부담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한 채의 기준시가가 13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합계액은 591만 3,600원이 계산됩니다. 그것을 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방식의 계산액, 아까 위에 5,618만 4,000원을 차감하면 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은 보유세 차액 5,027만 400원과 5,027만 400원이 임대료가 될 것이니까 이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계속 사업자라고 가정을 하고 추계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5,027만 400원 곱하기 1-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준경비율은 16.9%가 됩니다. 그러면 4,177만 4,702원이 되고 만약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의 한계세율 이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임대소득으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은 소득세액 4,177만 4,702원 곱하기 세율 24%를 하면 전 25,930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거의 10%인 102,590원이 되어 추가되는 세금은 합계 128,52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부담해야 할 임대인의 총세액은 보유세, 아까 위에 말씀드린 5,027만 400원과 주택 임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128,520원을 더한 6,129만 8,920원이 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월 임대료는 12로 나누면 510만 8천원이 됩니다. 이뭔 개소리야? 거기에 대하여 집 수리비와 관리 비용 등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주거 비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서울 조정지구의 기준시가 13억 원대의 아파트라면 아마 40평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40평 아파트에 500만 원이 넘어가는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살수 있는 임차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올해 2020년까지는 그나마 종부세가 종과세 전이므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거의 합하여 1,500만 원 수준이니까 어떻게 버틴다 하더라도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종부세를 부담하고서까지 다주택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배, 4배가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기는 어렵겠죠. 2022년이 되어서도 부동산 조세 정책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개정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도한 상승에 따라서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과연 그 주택을 안고 갈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